여자 입술이 제일 과해요. 진짜. 요새는 우리나라 여자 유튜버들 보세요. 뭐 여행 유튜버 뭐 포함해서 뭐 뷰티 유튜버들 보면 입술 너무 과해요. 입술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입술 필러가 제 예전 사진 있죠. 그 쓰셔도 되는데 입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여기가 접히는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접혀요. 말하거나 뭘 먹거나 할 때 이러면서 먹어요. 그러면 거의 아 저 여자 우리나라 사람이겠구나 하게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새 입술 필러 안 한 사람이 없고 너무 과하게 다들 자기 입술 선을 벗어나서 입술 필러가 존재할 정도로 받은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들은 너 박상 받으니까 입술 필러 나랑 안 어울리더라 그래서 녹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괴리가 왜 생기냐면 바로 이런 점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입술하고 이 사람 입술이 얼마나 비슷할지 이 입술을 뜯어서 여기다 붙여보는 것만 해봐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입술 붙여보는 것만 해본다는 말이에요. 내 얼굴에 좋아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막상 입술 필러 끝나고 나서 내가 거울을 볼 때는 내 얼굴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녹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서 이제 시술과 시술 결과에 있어서 괴리가 오신 거를 느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입술만 보지 않으셨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입술 필러 사진들은 특히나 입술만 딱 놓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결과를 나한테 붙여놨을 때 이게 나한테 어울릴지가 실제로는 얼굴의 구조적 면에서 입술 필러가 필요 없으셨던 분일 수도 있거든요. 입술 필러라는 게 필러라는 외부 물질을 넣어서 볼륨이 어쨌든 좀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하관에 대한 볼륨이 강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강조된 볼륨을 나한테 대비해서 넣었을 때 오히려 입만 너무 도드라져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많이 상상을 해보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입술 사진을 가져올 때 과한 입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에요. 이렇게 입술만 잘라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깥 인중 길이가 어떻고 이 사람 자체가 구강 구조가 어떻고 이런 거는 다 무시된 채로 이렇게만 딱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다수고 홍보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입술만 딱 이렇게 잘라서 오면 이 입술만 보면 이 입술 자체는 누가 봐도 이쁘죠. 이게 꼭 두꺼운 입술만이 섹시하고 두꺼운 입술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 뉴진스 헤인 같은 경우도 두툼한 입술을 가졌지만 지금 오히려 얼굴 전반적인 조화에 맞게끔 입술을 좀 축소하는 립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축소하는 립을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입술이 옹졸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뻐졌다. 뭔가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스크를 벗으면서 다시 좀 과해졌다가 다시 또 마스크가 벗는 게 좀 일상화되다 보니까 그 과해진 게 또 과하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자연미를 다시 추구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트렌드도 계속 변화한다. 그 트렌드에 맞게 하는 건 좋은데 나에게 맞게끔 계속 트렌드가 바뀌는 와중에도 결국에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순정이 최고다. 끝.